이지영 성관계 동영상 찌라시 사건 결과로 체포된 스타이슈. 과거 영화배우 탤런트 이지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탤런트 영화배우 이지영 나이는 35살, 1982년 4월 17일. 이지영 본명은 이을래. 이지영 프로필. 2008년 드라마 도시괴담 데자뷰 시즌 3로 데뷔. 사실 이지영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우결에 출연하고부터입니다. 이 예능으로 이지영의 얼굴을 알렸고 게다가 같이 출연한 전진과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더 큰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이지영 전진 결별 이후에 이지영은 복싱 선수가 되면서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얼굴이 생명인 여자 탤런트가 전문 권투 선수가 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선택인데 이지영은 권투 선수가 되어서 직접 링을 뛰었으니까요. 다만 2015년 6월경에 이지영은 복싱 선수를 은퇴하게 됩니다. 이지영 소속사는 습관성 어깨 탈구로 지난 6월부터 훈련을 중단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라고 밝힙니다. 생활체육인으로서 복싱을 즐기는 것은 여전하고요. 물론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30대 중반까지 20대 초반의 선수들과 같이 링 위에서 경기를 치룬 정신력이 대단하네요. 아무튼 이런 이지영에게 한 가지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지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 사건이었죠. 이지영 성관계 동영상 사건에 대하여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입니다. 우선 동영상 내의 인물은 이지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체 특징 등을 대조한 결과 동영상 속 인물이 이지영씨가 아니라는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모연의 매체 기자는 동영상 속 여성은 가슴 부위에 점이 있지만 여배우 이지영에게는 이런 점이 없다. 그리고 다른 여러 사진을 비교해봤을 때 둘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얼핏 보면 이지영과 닮은 여자가 나오는 동영상 때문에 이지영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누가 이 루머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현직 기자인 신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신모 기자가 이지영과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지영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서 유포했다. 검찰은 또한 중간 유포자들은 증거인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거나 카톡을 탈퇴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도 잡았다. 결국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도 발부해줍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결국 루머를 만들고 찌라시를 유포한 사람들은 전원 구속이 되었죠. 비록 이지영이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명을 벗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